김경호 위원장이 직접 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발표한 것이 바로 지방발전 20승의 10정책. 무기, 미사일 자랑하기 바빴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경제가 어렵다? 지방경제가? 불 켜는 건 상상도 못하는데 평양 24시간 돌아간다고 하니까. 북한이 주목하고 있는 건 오히려 각 지역이 자립성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위기에 몰린 북한의 지방경제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마스터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 세종연구소의 최은주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북한에서는 이제 지방 발전을 위해서 좀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 도대체 현재 북한의 지방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지방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배급망 붕괴를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인민의 하늘 같은 믿음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분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인민들의 소박한 생활상 요구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 진짜 인정하시네요. 30년 만에 인정하네요. 아, 영상을 쭉 보면 지방 사람들한테 생필품조차 제대로 이제 배급을 하지 못한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김정은 계속 무기, 미사일 자랑하기 바빴잖아요. 맞아요. 이 안 좋은 건 인정조차 없었고 갑자기 경제가 어렵다? 지방 경제가? 왜 이 타이밍에 왜 그럴까요? 북한에서 최근에 지방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하기 된 계기는 2020년에 있었던 이제 북한의 태풍 피해였습니다. 2020년에 하반기에 북한이 태풍 피해를 심각하게 겪는데 그중에 특히 북한의 대표적인 이제 광산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덕지구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걸 맞춰갖고 이제 피해 상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정은의 현지 지도가 있었어요. 근데 현지 지도를 갔을 때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보고 생활 수준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밝혔고 그 다음에 2021년에 예정되어 있었던 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이와 관련한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이러한 지방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나타난 특별한 점은 아니에요. 김일성 시대 때부터 얘기를 해오긴 했었는데 그동안은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주로 투자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 경제는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이 좀 존재한 상태였었고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이제 북한에서의 대표적인 애민주의라고 얘기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이제 외치고 있었는데 주민들은 이걸 체감할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의 필요성을 이제 북한 당국도 느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만 보면 너무 와닿지 않으니까 오히려 좀 영상을 통해서 평양의 이제 상황과 그다음에 지방의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화려합니다. 아, 야경이? 예. 주체사상탑을 중심으로. 예. 아. 이것만 보면 정말 근사한 도시예요. 아주 현대적인 느낌이요. 네. 저는 세 번 갔는데 그 야경하게 되면 평양은 24시간 전기 주니까 중구역 중심, 범평양 역전 중심으로는 굉장히 예, 호화롭게 꾸려놨고 근데 거기에는 진짜 저래요? 최고의 부자들이 살아. 최고의 권력자들, 부자들. 정말 평해튼이라고 불릴만 한 것 같아요. 평해튼. 진짜 현대적인 도시 느낌이 나요. 전 이걸 보면서 지금 북한 전기 공급 사정이 좋지 않잖아요. 다른 지방은 전기가 없어서 불 켜는 건 상상도 못하는데 평양은 24시간 돌아간다고 하니까 진짜 좀 굉장히 안쓰럽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아닌가. 이 평양과 지방도시와의 차이가 그 어느 나라보다 극심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가 평양하게 되면 혁명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또 북한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것. 네, 대외적으로도 보여주는 북한하게 된 평양. 그래서 아마 더 저렇게 돈과 그렇죠. 예, 뭐 힘과 모든 걸 다 지금 평양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예, 아무래도 평양에는 이제 핵심 계층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한에서도 가장 좀 특수한 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양을 중심으로 모든 자원들이 집중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을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제 평양에서는 은하과학자 거리, 위성과학자 주택지구, 미래과학자 거리, 여명거리와 같이 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들을 구축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림 승마 부락부, 문수 물놀이장과 같은 각종 오락시설들도 건설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유경 안과 종합병원, 옥류 아동병원들과 같은 병원들도 건설이 돼서 평양 시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초적인 이제 체계가 좀 갖춰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북한에 살 때 수도 평양시 관리법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 그다음에 가장 좋은 생필품, 먹는 것부터 쓰는 것까지 평양에 우선적으로 갖다 바쳤어요. 의무적으로 예, 갖다 바치고 근데 또 잘한 사람들은 표창 줬습니다. 평양에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와서 관광을 시켜준다. 장군님 배려로. 근데 거기에 막 목숨 걸고 했어요. 근데 사실 평양에 우리가 노예였는데 그걸 몰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예. 소연 씨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 자원과 자본이 고스란히 평양으로 집결이 되면 사실 지방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북한의 지방은 어떤 모습일까요? 방금 전에는 평양을 봤고요. 이번에는 지방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다른지 비교하면서 볼까요? 궁금합니다. 저 걸음입니다. 걸음. 1월 달에 인분. 걸음을 갔다가 소가 걸음을 나르고. 아, 밭이에요? 밭이에요. 농사 지는 거예요? 네. 와, 아직도 소로 하네요. 근데 소도 얼마나 바짝 말랐어요, 저 소가. 네. 근데 저런 소도 협동농장에 진짜 각 작업반이 한 7개 작업반이 있다 그러면 한두 마리 정도가 그게 최고예요. 없어요. 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손으로 농사 지어야 되는데 북한은 또 산악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악지대 돌이 많다 보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이런 곳에서는 아사자들이 굉장히 지금도 계속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이 영상이 양강도 회산의 모습인데요. 이제 지금 눈으로 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 또 이 회산 같은 경우도 도심 지역으로 가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아파트 단지들도 짓고 있고 또 개발도 되고 다양한 건물들이 들어서는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북한이 평양과 이제 지방의 격차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 내에서도 어느 지역에 거주하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차이가 좀 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북한도 이러한 부분들은 좀 알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유니세프와 이제 북한의 중앙통계국이 같이 공동 조사를 해서 이제 2017년 북한의 종합 지표라고 하는 것들의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에 따르면 이제 북한이 가구 및 개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각종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는 수준에 따라서 생활 수준들을 좀 이렇게 평가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평가에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면 일단 평양 같은 경우는 평양 주거 인구의 86.2%가 북한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상위 40%의 사람들이 영위하는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이 됐고 반면에 방금 봤던 양강도 전체 가구의 63.2%가 전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즉 하위 20%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지역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와, 너무 심각하네요. 그 지방에서 대났으면 많이 화가 나고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 평양도 다 갖다 와쳐야 된다, 다 해야 된다. 이미 잘 사는데 우리는 못 살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북한이 2021년에 이제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발적 국가 보고서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봤을 때도 북한의 주민들의 기초적인 생활 여건이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식수에 대해서 얼마큼 안전한 식수를 이제 좀 이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71.3%가 이제 안전한 식수를 음용할 수 있다라고 파악이 됐는데 이에 반해서 농촌 지역 주민들은 44.5%만이 이런 안전한 식수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이런 기초적인 좀 생활 차이도 좀 많이 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절반도 안 됐네요.
그쵸? 식수 네.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사실 위생시설을 얼마큼 이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런 위생시설 같은 경우도 도시에서는 70.8%가 이런 위생시설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파악된 반면에 농촌 지역은 11.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런 생활 인프라가 북한의 농촌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죠. 저는 그 한국에 오니까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제일 좋았어요. 아, 그래요? 어? 수도꼭지 본연의 역할이에요, 그게. 근데 북한에서는 저희 집에 수도꼭지 있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근데 아니,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농촌 같은 경우는 그 사유지 문화 농촌 만든다고 하면서 60년대 만들어 놓은 상하수도가 보수라는 것도 안 하고 물도 안 나오니까 계속 썩어가고 이러면서 수도 이런 것이 저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엄마가 새벽 1시, 2시 어쩌다 전기 오면 수도꼭지 앞에 앉아서 물을 기다렸던 엄마가. 예. 그러다 보니 뭐 아파트 화장실 같은 건 더욱이 못 쓰죠. 그럼 어떻게 올 일 없어? 보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손 씻고 어떻게 다 합니까? 아, 이게 북한의 아파트는 그 딱 맞은편에 그 공동 화장실을 한 개씩 아파트마다 지어놓고 있어요. 한대요? 공동으로? 예. 한 지붕에 화장실이 네 개, 그다음 남자들 보는 칸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지붕에.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렇게 문 열고 나가서 화장실 봅니다. 줄 몇 줄 섰나? 지금 줄이 없나 없나? 푸세식. 눈치 게임 해야 되네요. 네, 푸세식 화장실. 아, 일 보기 힘드네요. 예. 네. 그러니까 우물 파서 쓰고 위생시설 안 되고. 네, 굉장히 열악합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도시와 지방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네요. 이 김정은도 더 이상 도시와 지방 격차가 벌어지면 안 되겠다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뭔가요, 박사님? 네, 이번에 올해 초에 있었던 이제 제14기 제10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발표한 것이 바로 지방발전 20승의 10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승의 10정책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향후 북한이 10년 동안 매년 20개의 시와 군을 이제 선택해서 그 각각의 시군에 지방공업 공장들을 새로 건설을 하고 그것들을 10년에 걸쳐 이루어지면 전체 200개의 시와 군에 지방공업 공장들이 건설될 것이고 그러면 북한 전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보다 좀 나아진 생활 필수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이제 북한의 먹는 문제,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생필품과 관련된 좀 더 공업적인 측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에서 김일성 때도 이런 정책은 많이 했거든요. 천리마 운동. 아, 그렇죠. 북한 주민들 지금도 그냥 대대로 계속 내려오는 유언 같은 것이 쌀밥에 고깃국 먹고 고래등 같은 기아집에서 살게 해주마. 아, 근데 허리띠를 맨날 조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잘 이게 실천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아, 실천. 네,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도 북한이 이런 유사한 정책들을 제시한 적이 있었고 이제 그게 성과로 좀 이렇게 나타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아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우려들이 항상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김정은 집권 시기에 좀 보여준 특징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뭐 성공이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좀 실천하려는 모습들이 좀 과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러한 발표를 이제 1월 15일에 최고인민회의에서 하고 나서 그 이후에 1월 말에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북한 당의 주요 간부들을 다 모아놓고 이 정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제시할 것들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얼마 전이었죠. 2월 말에 북한이 첫 번째 사업 지역으로 선택했던 평안남도 성천군에서 열렸던 지방공업공장 착공식에 직접 김정은이 방문해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 정책들을 펼쳐나갈 것인가라고 한 청사진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제 소위 말하는 북한의 당이 이 정책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얼마나 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런 모습이 보여져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런 속도감 있게 좀 실천하려는 의지들은 좀 더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나라의 차별점은 우리는 왜 포항이나 울산 같이 공업으로 집중되는 도시들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집중이 아니라 전 지방에 걸쳐서 공장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이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건 북한의 약간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이 주목하고 있는 건 오히려 각 지역이 자립성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지역 안에 보면 농촌 지역과 그다음에 공장 지역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 나오는 각종 부산물들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공장에 가져가서 공장에서 각종 물건들을 만드는 방식. 그래서 해당 지역의 농업지역과 그다음에 공업지역들이 서로 연계를 맺어서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지역 간의 물자가 많이 이동하는 방식보다는 지역 내에서 필요한 물품은 모두 다 만들어서 사용하겠다. 이게 북한의 지방경제에 대한 좀 원칙이고 이 원칙은 김정은 시대에도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또 한 가지가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두 번째는 이제 국방 파트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겪었던 트라우마가 좀 북한에 여전히 남아있다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 이러한 이제 지방의 발전에 있어서 자립성을 강조하는 것들이 전쟁이 발생했을 때 보통의 주 타겟은 이제 대규모의 중앙 공장들이 주 타겟이 되고 그건 보통 폭격을 맞아서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근데 이런 소규모의 지방 공업 공장 같은 경우는 그런 주요한 타겟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일정하게 생산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각 지역에서 부족한 물자 때문에 먼 거리에서 이동해서 물자를 이동하는 게 전쟁 때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좀 최소한의 물자들의 생산을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에 타격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이런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들을 보급하는 후방 기지로서 역할도 좀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북한은 강조하고 있고 바로 이런 국방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지역별 소규모 공장들을 건설하는 걸 일단 원칙으로 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쟁을 고려한다는 게 저는 참 놀랍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지방 경제를 강조하는 또 하나가 이제 그 중앙 정부의 부담을 좀 완화시켜 보고자 하는 것도 좀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도 중앙의 입장에서는 좀 더 대규모의 큰 재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지방 경제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거기에 지원을 하다 보면 이제 한정된 자원이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좀 더 이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짜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기본적인 발전에 대한 기반만 조성이 되면 각 지방이 알아서 스스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넘겨주고 오히려 중앙 정부에서는 중화공업이나 아니면 국방과 같이 좀 더 규모 있는 사업들 그리고 지방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업들에 주력을 함으로써 좀 이런 지방 경제 발전의 부담도 줄이고 중앙은 중앙의 본연의 역할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것도 이런 정책을 펼치는 좀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승의 10 지방발전정책을 발표하면서 열악한 지방경제를 살리기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김정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해법을 제시할까요? 주목해볼 만한 첫 번째 조치가 바로 모범 단위들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모범 단위? 네. 이런 것이 북한에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당 차원이나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처음 새롭게 제기가 되면 이걸 실행해야 되는 간부들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직접 책임을 지고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드는 과정들을 간부들이 같이 보고 그 결과를 보면서 자신의 해당 지역에서도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는 사업이 하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 선례가 되는 김정은이 선택한 모범 지방도 있나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김화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화군. 네, 김화군은 강원도에 있는 데예요. 그리고 산골마을입니다. 예, 네, 그래서 강원도 안에서도 거의 김화군은 전체 면적의 80%가 거의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로 따지면 깡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 그래서 실제로 이 김화군을 좀 현대적인 지방 공업 공장들을 건설하는 지역으로 선정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 얘기를 했어요.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었던 건데 이 지역들에 오히려 이제 지방 공업 공장을 만듦으로써 생활 조건이 제일 어렵고 경제 토대가 빈약한 이 지역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2년에 지금 식료품 공장, 종이 공장, 그다음에 의류 공장, 일용품 공장 이 네 가지 공장이 지금 들어서 있고 가동이 되고 있어서 최근 북한에서 가장 좀 성공적인 공장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 지방 발전 전략을 발표한 후에도 김화군 공장을 또 찾아갔었죠. 예, 네, 김화군의 현지 지도를 단행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서 단순히 공장들을 소개하고 잘 되고 있다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요 내부적인 부분 생산 과정들을 좀 보면서 좀 문제가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도 한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장을 방문한 김정은은 공장별로 생산 공정 설계와 배치를 합리적으로 바로하지 못한 결점들이 적지 않게 있으나 이에 대하여 경제 지도 일꾼들이 바로 보지 못하고 똑똑한 일가견도 없이 대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 제시된 지방발전 20승의 10 정책을 김화군 지방공업 공장들처럼 기계적으로 모방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당정책을 대하는 태도와 잡돌이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게 말씀하셨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지방공업 공장들을 건설하기에 앞서서 이걸 책임져야 될 이제 경제 관료들, 그러니까 간부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들, 특히 이런 부분에서 김화군이 모범이다라고 하니까는 그럼 그거랑 똑같이 베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되고 각 지역의 특징에 맞춰서 좀 더 새롭고 혁신적인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력해서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좀 이렇게 주목되는 것이 보통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이런 현지를 가면 이제 그 현지가 보통 모범 지역들이에요. 잘하고 있거나 이제 성과가 있거나 그래서 보통 가서는 주로 칭찬을 많이 하고 이제 오는데 김정은 집권 후에 좀 나타난 좀 다른 지점들이 오히려 그런 현지 지도를 가서 잘한 부분 잘했다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문제점 그리고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경제 간부들이 노력하면 고칠 수 있음에도 못 고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책을 심하게 하고 이런 질책한 내용들을 노동신문이나 지면을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좀 공개하고 있는 게 과거와 좀 달라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정신을 똑똑히 차리라고 채찍질을 하러 간 거네요. 그렇죠. 간부들은 번쩍 들었을 것 같아요. 김정은의 호통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모범 단위를 설정해서 다른 지방들이 참고할 만한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김정은의 또 다른 솔루션도 있나요? 김정은 시대의 경제를 얘기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경쟁과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경쟁과 혁신은 사실 북한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강조를 해왔는데 김정은 시대는 이걸 좀 더 강조하고 있고 또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끔 좀 조건을 변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각종 전시회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시회가 단순히 물품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의 전시회는 각종 출품에서 제품들을 보면 이거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우수상품들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수여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각각 그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게는 이제 굉장히 큰 성과로 이제 보통 얘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제 경쟁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시회 방식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이제 북한의 한 매체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얼마나 경쟁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좀 보실 수 있어요. 네, 이 기사를 보면 공개적인 경쟁 마당이었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자는 인민들이었고 가장 정확한 평가의 기준은 그들의 목소리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2018년 기사인데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주목되는 건 그러면 누가 평가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당이 평가한다라고 하면 사실 또 신뢰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전시를 찾은 주민들이 어떤 제품,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에 관심을 갖느냐. 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순수한 시민들이?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것들을 사용할 주민들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품질을 갖춘 제품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걸 만들어낸 그런 기업과 공장들이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전시회는 경쟁의 마당이고 이 경쟁에서는 주민들이 진정한 심사자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 합리적인 시스템이네요. 우리 지방 상품 투표해주세요. 이렇게 활동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의 물자는 사실 모든 게 다 전부 무상 지급돼야 하는 게 아닌가요? 지금도 그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공업 공장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신들이 그 위치하고 있는 지역 내 주민들에게 필요한 필수품들을 이제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의무 사항으로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좀 달라진 점은 이런 지방 공업 공장들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판매를 목적으로 한 제품들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어디서 무슨 물건을 내가 받아올 수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면 수익이나 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영기업에서 근무해서만 얻는 수입만 갖고는 삶이 어려워지니까 그만큼 시장의 활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하게 되고 국가도 책임질 수 없게 되니까 북한도 이런 시장을 활동들을 묵인해주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였습니다. 기업들도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지방 공장들이 야심차게 질 좋은 물품들을 생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물품들이 공개되는 대표적인 전시회가 있나요? 북한에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엔 사실 대면이 안 되니까 이 전시회도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었었다가 작년부터 이제 각종 전시회들이 다시 재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새롭게 등장한 이제 전시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23년 10월에 개최되었던 경공업 발전 2023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전국의 550여 개 단위에서 이제 개발하거나 생산한 제품들을 670여 종의 한 2,000여 제품들이 이제 출품이 됐다라고 하는 보여지고 그래서 여기 영상 보시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보시면 여기에 지금 북한에서 나타난 주목되는 설명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물건에도 이제는 이름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네, 과거에는 배급을 할 때는 이제 북한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정받은 품목만 받아갈 수 있으니까 선택의 폭이 없었었죠. 그러니까 물건에도 따로 이름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양하게 그런 장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이런 기업들이 각각 자신의 이제 기업이나 공장의 이미지와 내용을 담은 이제 이름과 디자인, 도안들을 만들어서 그걸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기업 간 경쟁이 생기면서 네. 차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브랜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차별화시켜야 되니까. 네. 이런 것들 중에 좀 유명한 것이 그 영상에서 잠깐 보셨을 때 나왔었는데요. 민들레 학용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민들레라고 하는 거에 의미를 담아준 게 이제 북한의 이제 저녁에 어디서나 이제 볼 수 있는 이 민들레를 보면서 조국과 고향에 대한 애정을 놓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랜드에도 좀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광고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또 이 외에도 이제 뭐 북한에서 특히 이제 요즘에 북한이 육아 정책들을 하면서 각종 학용품들을 많이 얘기 생산을 하고 있는데 소나무 화급품 공장 같은 경우에는 두루미라는 상표를 붙이고 있고 평양 가방 공장에는 소나무 그리고 이제 수령을 의미하는 해바라기 화용품 패키지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제품의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고 또 그 나름대로 또 이게 활성화되면서 이제 부작용도 생길 수밖에 없죠. 북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면서 지적하는 게 북한말로는 본위주의, 우리말로 하면 이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이 심해지고 경쟁에서 좀 더 성과를 내야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는 인색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성과가 다른 공장으로 연결돼서 사회 전체적으로 좀 빨리 좋아지는 거를 북한 당국은 바라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만이 갖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기주의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한 지적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 모범 단위를 선정하고 또 지방 상품을 선전하기 위한 전시회까지 북한은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 살리기에 정말 진심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정은의 세 번째 솔루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북한의 전체 중 관통한 또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인재입니다. 인재. 네, 사람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변화했을 때 변화를 성공하게 하려면 이걸 잘 이해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네. 인재 양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지방 정책 같은 경우도 지방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주된 화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처음에 2021년 3월 달에 제1차 시군당 책임 비서
통해서 강습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지역의 최고 책임자들을 모아서 각 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과 이제 그다음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올해 제2차 10분당 책임비서 강습회를 다시 한번 열었어요. 그래서 이걸 열면서 당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에 필요한 일꾼들을 관리하는 걸 직접 하겠다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런 안에서 각 지역 간에 서로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승의 10 지방발전 정책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언급 한번 됐었던 파워 인재 조용원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아, 네. 지난번에 배웠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현재 핵심 엘리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용원이 이 사업을 직접 좀 총괄하고 있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2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개강사를 했던 것도 바로 조용원 비서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1차 강습회에서 개강사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이 정책에 대한 중요성들이 좀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조용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북한의 당의 주요한 간부들이 각각 이 시나 군을 맡아서 이 지방 공업 공장들을 건설하는 것들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이러한 사업들은 내각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의 조직 지도부 산하에 지방 공업 건설과를 신설을 하고 거기서 직접 담당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당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그 위상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간부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무진. 실제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리 설비를 잘 갖춰놔도 이거를 만들지 모르고 운영할지 모르면 이제 무용지물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근로자 교육들에도 북한이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공장들을 조금씩 현대화시키면서 같이 했던 게 각 공장이나 기업소에다가 과학기술 보급실들을 만들도록 했어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자료들을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자료를 좀 받아서 이제 스스로 좀 잘 부족한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드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대학들에다가 원격 교육 학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이제 이런 최근 기술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만큼 이런 원격 교육 학부에 이제 등록을 해서 재교육을 통해서 이런 최신 기술에 대한 습득 능력을 갖추는 것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학운 같은 경우에 조금 주목됐던 것들이 공장들을 건설하는 시간에 이 공장에서 일할 근로자들을 유명한 모범 공장들에 이제 파견을 해서 연수를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연수를 통해서 좀 설비를 다루는 능력들, 그다음에 이것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걸 좀 더 익숙해지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이 다 완공된 다음에 바로 생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이거는 과거에 북한에서 좀 없었던 모습인데 이제 이런 방식들을 조금 더 활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방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려면은 기존 지방에는 일손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도 전통적으로 농번기가 되면 이 농사 현장에다 다 모든 일꾼들이 투입이 되고 또 최근에 평양에 각종 공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건설 현장에 다 투입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일손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북한이 청년 세대들에게 이제 이러한 이제 좀 험한 지역이나 건설 현장에 직접 지원을 해서 거기 현장에 가서 자신들이 헌신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이러한 일손이 부족해지고 하는 일이 많아지고 사람은 부족하다 보니까 노동력 동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동원의 방식들을 지원의 형식을 띠고 이제 좀 필요한 부분에다가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들로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이례적으로 봤던 게 지방에 군을 투입한다고. 네, 이번 정치국 국대회의에서 이제 군 차원에서 이런 이번에 있는 이제 지방발전 20승 10 정책들에 대해서 군이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 최대 책임자니까 직접 서명했다라고까지 밝혀서 군의 역할들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꽤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일손이 부족한 부분에서 전통적으로 군을 투입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공장에다가 군을 투입한다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북한 같은 경우 군을 중시해 왔기 때문에 군 산하 공장들이 좀 더 발전된 형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갖고 있는 이런 이제 공장 건설 및 공장 가동과 관련된 좀 기술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지 않은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발전된 군의 이점들을 좀 활용하는 것들 통해서 지방 발전 정책들을 좀 더 성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들도 함께 익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김정은은 뭐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20승의 10 지방 발전 정책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박사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될 산도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일단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보면 경제적으로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또 게다가 이걸 투입하는 방식도 과거에 문제가 좀 되었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라고는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은 파이 자체가 너무 작다는 거죠. 자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자원 부족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의지가 좋고 정책의 내용이 좋아도 물질적인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성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측면에서 북한에서는 결국 이런 재원의 확보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런 재원 확보는 결국엔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들을 좀 활성화하고 경제관계를 자꾸 넓혀 나갈 때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